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 가득히 고였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기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버렸다. 또 입안으로 하나 가득 찝찝한 물이 고였다. 철원은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입안의 것을 뱉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피인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홍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쿡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왔다. 그는 손을 한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주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다 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타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아니야. 가. 아, 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혜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니,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아,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노? 운전수가 힐끔 조수혜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아유,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그래.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구실, 오빠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차로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갔다.